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립니다. 메꾸라 10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꾸라 쫑디 DJ 이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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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근황 토크로 이어가 볼 건데요. 우리 정동석 교수님, 정말 다재다능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예. 다재다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다재까지입니까? 다재. 아, 정말 다능하세요. 다재다능하신데 이 풍수지리, 우리 실무에 아직까지 강의가 있더라고요. 풍수지리 강의가. 그리고 또 유튜브도 매달TV에서 한번 찍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풍수 사례, 특히 공인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사례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잠일 거예요. 잠이죠, 그렇죠. 잠을 이렇게 푹 자지 않으면 다음날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데 잠을 잘 때게 머리 방향을 얻어둬야 되나. 그런 것들은 보통은 북향 쪽으로 보통 두는 거거든요. 머리를 북쪽으로. 북쪽으로.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그 형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제 와이프한테 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왜? 머리를 북쪽으로. 이게. 진짜로? 네, 한번 머리가 북쪽이 맞는지. 오, 전화도 하네? 안 받네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촬영 중인데. 우리 머리 자는 쪽이 북쪽인가? 우리? 우린 남쪽이요. 남쪽이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정동석 교수님이 네? 머리 자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머리 자는 방이 북쪽이 좋다는데. 북쪽은 자기야. 네. 정말? 북쪽은 남쪽으로 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우리 정동석 교수님이 북쪽이 좋대. 아, 진짜? 침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침대 방향 좀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을까? 불러가지고 빨리 바꿔놓을게. 알겠습니다. 네. 차례 끝나갈게요. 오케이. 네. 우리 남쪽으로 그동안. 자, 남쪽으로? 결혼 내내 19주년인데. 19년 동안. 남쪽을 잠깐 둔다. 보통 머리도... 금고도 예. 북쪽에 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금고를 북쪽에 둬요. 금고가 집에 있습니까? 네. 없어요? 좀 있습니까? 예. 네. 와, 정말 없구나. 근데 금고가 왜 두냐면 네. 금고를 보통 한 1m짜리를 주거든요, 큰 거.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금고를 넣을 것도 없는데 왜 금고를 두지?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24평 살다가 40평을 옮기잖아요. 네. 야, 너무 높다. 네. 근데 한 달 지나면 다 채워져요. 금고가? 집도. 24평 살다가 40평 올라가면. 살림살이가 채워진다는 거죠. 예. 다 채워지고 좁다고 느껴지거든. 지금 금고에 혹시 뭐 있으십니까? 금고에. 딴 곳에 있겠지, 딴 곳에. 저는 문서? 1년에 한 번씩 다 떼요. 1년 떼가지고 다 등기부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이렇게 금붙이도 넣어놓고. 금붙이도. 네. 그렇죠. 금고. 저기 금고만 갖고 오면 끝이네. 그 끝이네. 네. 근데 우리 23cm 지문이라. 저는 네. 그 금고가 네. 아들 금고를 만들어줬어요. 와, 그래요. 네, 아들 금고? 네, 그 아들이 거기다 이제 용돈 받으면 놓고 저금통식으로. 그다음에 뭐 할머니한테 돈 받으면 또 놓고. 항상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것도 자기가 소중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 놓고. 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자기 비밀번호 알게 해놔서. 그리고 그건 이제 부모가 아니라 애 거죠. 근데 네. 금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 부자가 돼.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래서 부자가 안 됐나 봅니다. 금고를 꼭 사서 부자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를 사시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좀 실제적인 사례. 공부하는 책상 방향은 어디가 좀 좋아요? 책상 방향도 똑같아요. 북쪽? 북쪽을 방향이 좋아요. 우리 북을 보는 거. 서양 쪽은 귀연방이라고 해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가 남향을 선호다 보니까 애들 방이 작은 방이 되고 작은 방이 서향을 보게 되더라고. 그럼 책상을 서향 쪽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머리를 서향 쪽으로 들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그 귀혼,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좋지가 않아요. 그게 그 도로 쪽으로 난 쪽으로 머리를 비면 어때요? 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 그건 도로라고 하는 방향은 좀 그렇고 그게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방향. 그러니까 어떤 건지 상관없고 어떤 방 안에도 동서남북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전체를 동향, 남향 따지지만 그 방만 놓고 보면
그 안에서 동서남북이 있다고요. 그럼 애들 방도 그 북쪽으로 보는 게 좋다고? 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집은 남향을 보고 있는데 본체는. 우리 집 정남향이거든요. 네, 정남향인데 출입문이 대문이 시골집 대문이 네. 서향인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면 좋고,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객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섭다. 교통사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물어보면. 옛날 그 고택들이 잘 사는 집들은 대문이 북향 집이 많아요. 북향으로 지었어요. 어, 예, 맞아요. 예. 옛날 예, 그 북향으로 고택이 지었어요. 그 부잣집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북향이 많아요. 예. 남향이 예전에 북향. 조선시는 조선사에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좋은 산이 있으면 그 향을 보아서 집을 짓는 것이지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은 서양식 개념이잖아요. 우린 그게 없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린 좋은 땅이 있거나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걸 보고 집을 지었던 건데 거의 대부분들이 북향 쪽이 많더라고요. 김희상 교수님 하면 이제 체계적인 학습, 네, 압축, 반복, 무엇보다 깔끔한 강의, 네,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김희상 하면 체계도, 체계도 하면 또 김희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공법 체계도가 작년에 몇 부가 팔렸죠. 아, 2만 부 넘게 팔렸죠. 아, 그게 이제 그 예스 24에서 보시면은 그 베스트셀러. 그게 이제 5년 동안 제가 애들이 있었는데 그 내내 했습니다. 그 모든 서적 통틀어서 말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서적 중에서. 그러니까 1차, 2차 뭐 관계 그렇죠. 없이 예. 뭐 부동산학개론 공법 민법 관계 없이 아, 그럼요. 예, 2만 예. 부를 판매하셨다. 그러면 김희상 체계도의 특징 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징은 뭐 저 수험생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큰 틀을 일단 잡은 게 먼저고요. 큰 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국회법 전체에 대한 체계도. 그러니까 한 장만 봐도 국회법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체계도를 한 장 더 넣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체계도를 세부적으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는요. 그 복습용이 들어가요. 그 장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체계도가 한 장 있으면 그 다음 장에 빈칸 넣기. 그러니까 빈칸 넣기는 복습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생이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엔 체계도만 보면 안 되니까 살을 붙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테마별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테마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OX 문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 법률 자체에서 나오는 숫자, 그거 외워야 될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법의 원스톱 서비스네. 그렇죠. 예. 그냥 그 한 권이면 다 끝나는. 그러니까 맨 끝에는 또 계산 문제만. 최근에 계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맨 끝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공법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올해 시험을 봤을 때 몇 개를 나왔나, 몇 개 나왔나 이렇게 봤거든요. 예. 똑같이 나온 그 형태가. 24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4개. 체계도만 가지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요. 체계도만 봐도 20점 넘는다. 근데 안 봅니다. 다른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체계도를 1년 내내 이제 올해부터는 강의를 좀 할 거고 체계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계도가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보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요약집을 통해서 병행을 좀 할 거예요. 체계도를 위해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체계도를 만든 게 제가 처음에 만든 게 랜드스쿨에서 굉장히 오래됐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법이 자꾸 헷갈린다고 혼동이 된다고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공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만든 체계도를 갖고 있는데 아 오늘 갖고 올걸 그랬네. 굉장히 허접합니다. 아 그래요. 그 몇 개 없습니다. 그냥. 그냥 뼈대만 그냥 만든 거예요. 그거를 한 20년 동안 이게 완성도를 높여간 거죠. 원래 이론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론 집어넣고 숫자 집어넣고 그다음에 중요한 기출 지문 집어넣고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많이 찾아요. 사실은 왜 필요하니까. 근데 공법이 워낙 양이 많거든요. 그냥 보세요. 기본서가 700페이지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120페이지로 함축해 놓은 겁니다. 체계도가. 그럼 생각을 해보면 기본서를 한 번 볼 때 체계도를 10번, 5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효율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법은 어차피 고득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60점이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그 교재가 체계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저는 세뇌시킬 거예요. 반복적으로. 압축, 반복.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무한반복. 무한반복. 그리고 60점 못 맞은 뭐, 직무유기. 뭐 이런 직무유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 농담식으로. 60점 못 맞는데 왜 나한테 봤는데 60점 못 맞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건지 왜 틀리냐. 맞춰줘라. 라는 식으로 강연하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가 높은 건 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저기, 에듀일에, 에듀일 몇 년 계셨죠? 5년 있었죠. 5년 있다가. 네. 방문가에도 그 정도 있었죠. 아, 방문가면 더 있었죠. 방문가 더 있었습니다. 네. 9년인가 있었죠. 아, 그럼 방문가 9년, 에듈 5년. 네. 돌아 돌아서 이제 우리 제가 백그랜드 돌아 돌아서 예. 그 전에 랜드스쿨이 있었습니다. 랜드스쿨에 꽤 오래 있었죠. 아, 뭐 일관성이 없어. 그래도 한 5년 됐죠. 5년. 네. 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네. 이게 메가랜드하고 에듈의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거 있나요? 지금 강의해 보시. 아직은 뭐 예. 제가 메가랜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자율성. 자율성. 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에듀윌은 약간 네.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는 수직적인 관계죠. 아, 수직. 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상하 관계라 그러죠. 네. 회사가 상, 네.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 이렇게 수직 관계인데, 여기는 수평 관계에 가깝다. 방문가처럼. 그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리들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토대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잘 온 것 같으세요? 네, 잘 온 것 같아요. 왜 전자칠판은 써보셨나요? 전자칠판을 지금 제가 처음 써봤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당황했어요. 네, 강의하는 것보다 전자칠판 때문에 강의가 안 되는 거죠. 제 됐으면 아직까지 당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계 같은 거는 잘 만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적응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오히려 판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희상 쌤 스타일은 전자칠판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그리고 또 전자칠판을 쓰던 사람들이 보던 수험생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쭉 보다가 나중에 전자칠판 아닌 그냥 일반 칠판을 보면 상당히 올드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죠. 전자칠판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판소로 하는 거는 누가 그러는데 요즘 그 요즘의 니드 거기에 진압 예. 그 니드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옛날식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칠판 저기 판서 맨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려고요. 그렇죠. 여기 전자칠판 좀 적응만 좀 하시면 네. 잘 쓰시거든요. 제가 판서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요. 네, 글씨 엄청 잘 쓰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여기 오면서 여기서도 전자칠판 얼마든지 판서할 수 있으니까. 그 판서가 안 되더라고. 그게 다르더라고. 된다. 미끌미끌 되더라고. 된다니까요. 돼요? 예, 네, 됩니다. 동섭 쌤이 좀 알려주시고 하면 잘하시니까. 아니, 판서 잘 못해요. 이 자식은 개발 소가네. 개발. 너 따라와. 김희상 교수님이 이제는 메가랜드 전속이 되셨잖아요. 네, 메가랜드 네.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앞으로 계획은 뭐 제 강의 스타일대로 가면서 많은 학생들을 메가로. 오게 해서 그 수험생들을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크는 게 아니라 회사랑 같이 크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야 또 회사가 커야 저도 크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옴으로써 더 많은 수험생들이 메가로 오고 그게 좀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커지는 볼륨이 좀 커지는 회사가 돼서 뭐 여기는 원래 공법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흡입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오상철 이상곤에.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이상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공법은, 일단 뭐 공법 맛집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 대한민국 1, 2, 3등 공법 1, 2, 3등이 아니 1등, 1등, 1등이 다 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으시네요. 예. 전부 다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등, 1등, 1등이 진짜 메가랜드에 다 있다. 참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네, 다 1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 어떤 분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수험생들한테 유리한 거죠. 메가랜드로 오시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메가랜드로 올 거라고 원래 계셨던 곳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사실 쌤이 채 모시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전에 이제 두 분 정도가 더 그 다른 출판사에 계셨던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또 사실 내년에는 이제 전속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뭐 저기 최대 쌤도 그다음에 황정석 쌤도 그렇죠. 예, 전속 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메가랜드 볼륨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크시지 않겠나. 그게 또 우리 또 커져야 되겠죠.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 큰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거는 기대 좀 큰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깨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예 네.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얘기 유튜브로도 좀 많이 찾아뵈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불러주십시오. 정도수님도 앞으로 많이 그렇죠. 예, 찾아주셨으면. 어, 예.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소리가 없어 답이. 뭔 건성? 예 뭐. 뭔 건성이야. 아 참. 이번 뒷담화 역시 저 민감한 주제. 저 뒷담화 다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요. 가감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제는 메가랜드 회사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교수님들의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12의 주제는 공인중개사 인강 꼭 돈 주고 들어야 할까입니다. 대부분 인강이 그렇지만 무료 인강도 있고 유료 인강도 있습니다. 무료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데 꼭 유료로 들어야 할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무료 인강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정식으로 유료 강의를 구매해서 수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텐데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 그럼 뭐 무료 강의가 무료 강의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석 교수님부터 무료 인강, 유료 인강 선택은 전 당연히 유료입니다.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무료 인강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건 홍보성 멘트인 것 같기도 해요. 어. 홍보성 멘트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끊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유료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리허설 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전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상당히 노력과 시간과 돈과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쓰셨잖아요. 밥 사야 돼. 영화값도 내야 돼. 영화값 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돼. 아, 교통비도. 그래서 결혼했어. 아. 일부 일처제인 게 난 다행인 것 같아. 만약에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으면 여기 김희상 선생, 종호 선생님처럼 다 모일 거 아니야? 예쁜 여자들은. 아우. 연설을 하는 거 일부 일처제라. 다행히 그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 나는 만약에 그런 것 같아. 무료로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면 중간에 듣다가 에이 그만둬도 되지. 저도 그 생각 많이 그 생각을 참 많이 할 것 같아. 부담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유료라고 생각한다면 돈에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악착까지 듣거든. 그러면 소에 이렇게 코끼리 끼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듯이 끌려가다 보면 결과는 도달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돈이 중개사 학원이 우리가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 싼 거예요. 싸요. 어마어마하게 싼 거야. 맞아요. 싼 거야. 정말 이 싼 이 수업을 무료로 듣는다? 우리 애들 나도 고3이지만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하면 1,200 그냥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1년 동안 200이야. DC가 되면 더 싸. 맞아요.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이 수험표면 내면 100만 원이야. 미친 거예요. 그건 내가 봤을 때. 근데도 그게 비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돈을 내고 들면 그만큼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저는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게 훨씬 어떤 부담감도 있고 끌려서라도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내가 결혼했잖아요. 맞습니다. 산 증인이시구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희상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료인가 전, 무료인가? 예, 뭐 무료는 잘 모르겠. 무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활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 유료로 결제하고 합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목표가 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 따면서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무료로 굳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유료로 하게 되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무료랑 유료랑 그 어떤 콘텐츠나 강사력의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크죠. 예. 엄청나게 크죠. 예. 그 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무료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학교가 좀 거리가 멀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예. 일반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무료로 듣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예. 유료로 정식적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예. 합격을 하셔서 환급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차피 무료가 되는 겁니다. 예.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유료인가? 뭐, 그렇죠. 예. 실제 우리가 40만 정도가 원서를 내지만 거기에 반절 이상이 과세거든요. 그렇죠. 과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다가 유튜브나 무료 인강을 보다가 원서 내가지고 한번 봐볼까? 하고 보지만 결과는 거의 대부분들이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정말 중개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결제를 하고 어떤 경각심, 아까처럼 끌려간다니까? 끌려가서라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희상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급받으면 돼. 환급받으면 어떻게 보면 큰 부담 없이 가성비가 엄청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 뒷담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환급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환급 이걸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환급을 해준다는 게 이게 그냥 과도한 경쟁의 산물이지 정상적이지 그렇죠. 정상적인 정상은 아니죠. 예, 정상적이지는 네.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지금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경쟁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바본 거야. 아. 바본 아니고. 아니, 네. 회사에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거든. 예, 맞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죠. 미친 짓이요. 그런데 예. 수험생들이 그걸 활용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거의 돈이 안 들고 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뭐 지금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과도한 경쟁의 산물이고 회사들이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 만들기 과실을 상품이니까. 지금 그렇죠. 네, 드실 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 비싼 선생님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죠. 난 그 저기 강의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판매를 해서 합격을 하면 또 돌려준다. 이건 아,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활용할 수만 있다면 수험생들은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게 과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수험생이거든. 예. 그럼 수험생이 100만 원 넣고 들어와서 합격을 해. 예. 그럼 환급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아 그러면 아들 딸내미 학원 보내는 거 한달 값도 안 돼.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세상에서 환급이 있나요?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죠 사실. 이 업계 관계자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이게 참 말이 기행적 뭐라 그러지? 네, 맞습니다. 기행적. 기형적. 네, 그러니까. 기형적. 기형적인 네, 거지. 맞습니다. 그게 네. 정상은 아니에요. 네, 구조 자체가 좀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딱 깨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의 좋은 거니까. 유료냐 무료냐 따질 때 무료보다는 유료가 낫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료인데 그 환급을 이용한다는. 근데 무료 강의도 이렇게 제가 무료 강의를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책은 또 다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무료 강의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기획 의도는 제가 이게 우리 기획자들이 어떤 의도로 한 건지는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사실 보충용으로 아니면 입문에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정보 전달 정도만의 목적은 그렇죠. 무료 강의가 사실은 무료 강의가 시장을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원래는 40만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그 박무가 계실 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시장보다 지금 훨씬 커진 두 배 이상은 예, 되죠. 그렇죠. 네. 그걸 키워준 역할을 하는 것도 유튜브. 그다음에 무료 강의 저는 분명히 그 역할을 했다고는 보는데 정보 전달 중개사 시험에 대한 정보 어떤 시험인가에 대한 입문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 전달 외에는 웬만하면 지금 기형적 구조에 있는 중개사 시장의 무료 강좌 기회를 활용해라 네, 아, 활용 기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패턴을 이용해 정말 좋은 거지 두 분 뭐 저까지 포함해서 일단 시장 미쳐 있을 때 요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료 강의도 무료 강의로 어차피 목표는 합격이실 때니까 그리고 아까 정도섭 교수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돈을 들이지 않으면 공부는 절대로 안 합니다. 평생 직업이 중개사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합격해서 나가시려면 돈 내고 결제하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환급도 받아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홈피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을 직접 선정해봤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혹시 오늘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코너 속에 코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 사연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33세 미혼 여성의 이금땡님의 사연을 갖다가 이금땡님 맞나요? 여긴 이금땡님이라고는 없고요. 네. 그냥 여기 사연 이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네. 그러면 33살 미혼 여성의 사연. 사연을 우리 김희상 교수님이 33세 미혼 여성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자 사연 소개 액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중인 33살 아니 다시 할게요. 네. 어렵다 어려워. 이게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중인 33살 미혼 여성입니다. 코로나로 본업에 타격을 입고 지인에게 추천받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교수님 선택이네요. 공사모 카페에서 보니까 뭔가 댓글들이나 후기들이 광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저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가짜 댓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33살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그 사연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 카페 아니면 뭐 그렇죠. 이런, 예, 네. 이런 데서 SNS 등을 통해서 교수님 추천을 받고 싶은데 광고 글도 좀 많다.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광고 글이다 아니면 진짜 공부해본 수험생들의 글이다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공사모에서 광고성 멘트를 날려주는 것은 일반인 봤을 때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못한다. 아,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광고성 멘트를 보지 마시고 특히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 특정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광고성 멘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에듀이라든지 방문과 메가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좋은 건 첫 번째는 지인들의 소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각각의 샘플 강의라도 다 한 번 정도 두세 명이라도 들어보시면 우리가 음식도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가장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하면 강의를 알아들어요. 내가 초짜인데 공법을 알아듣는다 말이야. 그건 잘못된 강의예요. 그건. 초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쉽더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선택 안 합니다. 아, 합격을 못할 수도 있다. 그건 결국은 끝을 가서 분명히 갈아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처음으로 공법을 공부하고 처음으로 민법을 공부하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의 그 교수님의 스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침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요즘 문제의 난이성을 보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더라도 11월 초창기 과정인지 아니면 1월, 2월, 3월, 4월, 5월 강의인지를 한번 골고루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인지 들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사모나 카페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광고성 멘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희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뭐 이분이 지금 자 하신 분이 사연 올려주신 분이 이 댓글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많아요. 그거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댓글을 보고 어떻게 선택을 하죠? 직접 들어보셔야죠. 정말 맞습니다. 샘플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몇 분 뭐 여기서 댓글 올라오신 분 강의도 듣고 또 뭐 다른 데서 저 유명하시다고 하신 분들 강의도 듣고 뭐 메가랜드에 있는 강의 다 들어보면 되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거 다 들은 거랑 똑같은데. 똑같죠. 그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강사력에서는 메가랜드가 제가 볼 때는 최고거든요.
여기서 메가랜드 자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가랜드 내에서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괜히 이런 광고 가짜 댓글이라든가 이런 댓글 보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말고 2강, 그 지금 샘플 강의가 2강 정도 올라오나요? 그렇죠. 아, 그래도 뭐 1강, 2강, 예. 예, 그 정도 듣는 시간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분 강의는 내 스타일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안 갈아타요. 또 유튜브에 보면 굳이 이제 그쪽 파트 뿐만이 아니고 1강, 2강 뿐만 아니고 이제 네. 사실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아,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댓글 보고 선택을 하는 분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29일부터 시작해서 29, 30, 이번 주간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댓글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온 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개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 얘기를 하는 댓글 부대, 예, 댓글 부대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은 됩니다. 누구 강의했더니 예, 예. 다 나왔다 예, 이런 맞,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특정 교수를 너무 많이 강조, 물론 다른 선생님들까지 요즘에 댓글이 좀 진화돼서 제 느낌에는 저는 뭐 회사 운영을 한번 해봤던 네네, 사람이라서 네. 예, 댓글이 좀 진화돼서 사이트도 썼고요. 예를 들면 뭐 강문가계는 민법 교수님, 그다음에 맞아 뭐 저기 중개사법은 어디 해커스 교수님, 또 메가랜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 교수님 만져 강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예, 섞어서 이 사람만 예, 강조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중개사법은 무조건 이 교수님, 무조건 이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댓글 작업이 아닌 척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래서 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 많이 지능적이에요. 네,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네. 우리 눈에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회사 직원들도 알 거야. 이게 저기 댓글이라는 걸. 저는 교수 추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수 추천을 일단 교수 추천을 갖다가 안 받았으면 좋겠고, 교수 추천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진짜 수험생은 맞는데 교수님들 중에서 뭐 이거는 뭐. 두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교수님 중에서 수험생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수험생 관리를 이 사람은 분명히 수험생이 맞고 합격하는 수험생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거의 이제 이 교수님한테 관리를 너무 잘 받고 뭐 너무 잘 해주고 뭐 경우에 뭐라 따라서 팬덤이라 예,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생일날 선물도 이렇게 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를 하는 거죠. 카톡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커피 뭐 이런 예, 거. 예, 그런 것도 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팬덤이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부를 막 하다가 사실은 갑자기 그 시험을 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이제 그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교수님한테 또 이렇게 교수님 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이렇게 또 칭찬받고 검사받고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런 거. 아, 그런 게 그걸 관리하는 관리. 나도 작업을 해야 되나? 그 검사로 하면 정치 검사죠. 저는 진짜 안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필요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세요. 딱 그 전에 전 할 것 같아요. 하세요. 성격 그걸 금방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활용을 해야 되나? 예. 그런 분들도 근데,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오래는 못 가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난 놀랐어요. 그래, 정프로도 하지 마. 그래. 하라 그래도 못할 거야. 하라도 못 해. 우리 우리 그럼 선사만 할까? 우리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저희 우리 정프로, 이프로, 김프로는 절대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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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써서 이렇게. 나는 거기 정도를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리고 사실은 그 교수 추천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드시 그 사실은 아까 좋은 말씀에 두 분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1타 강사는 본인한테 맞는 강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본인한테 맞는 강사. 자기 본인한테 맞는 게 1타 강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우리 그 저기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만은 그 우리 수험생들이 좀 접근성이 좋게끔 우리 사이트에 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회원가입을 하고 샘플 강의를 눌러야지 볼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좀 접근성이 좀 좋게 그냥 들을 그러니까 수 있는 예, 네.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 노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방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댓글 작업하지 않겠다.
아, 저 사람도 믿어도 되겠구나. 여기서 선설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강의도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유튜브 같은 걸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손님들 볼 수 있게끔.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요. 거의 입문 과정은요. 거의 이제 개념 이해 과정 정도는 거의 대부분 오픈돼 있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도 샘플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재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금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교수님 뭐 누구 교수님 듣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외에 너무 강하게 어떤 교수님을 갖다가 특정화시켜서, 예, 특정화시켜서 네. 막 무조건 이 과목을 사실 무조건 그 과목이 어디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이 과목은 누가 어디 있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생님 그 말 하는 거 예. 공법이 다 일타다 그 맞아요 똑같아 맞습니다 어디가 뭐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 입맛에 맞게 예. 잘 따라 들어가면 결국은 합격이 목표니까 합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속이 또 시원하고 좀 사실 좀 좋았던 건 뭐였냐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 회사별로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사실 다들 댓글 작업을 해봤던 회사일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저한테 돌을 던지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저한테 돌을. 우리 회사는 태어나서 댓글 작업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한테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이슈 자체를 끌어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김인상 쌤들 표정 봤거든요. 이 댓글 저기 사연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답변을 해서 황당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나는 정말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걸 왜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시사한 거지, 양아치. 저는 뭐 사실 우리 MBC에서 옛날에 뭐 타 방송 뭐 K땡땡 뭐 K사 뭐 KBS에서는 MBC 난 그런 것도 다 하는데 뭐 아니 우리 회사들이 뭐 17개 되거나 10몇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에듀윌 해커스 방문각 뭐 그다음에 우리 메가랜드 이렇게밖에 없는데 뭐 애땡땡 뭐 매땡땡 뭐 해땡땡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그들도 이제 메가랜드에서 요즘 그런 거 하더라. 방문각에서 그런 거 하더라. 좀 자유로워지는 게 좀 앞서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좀 흥분했는데. 아, 멋있어, 멋있어. 아니요. 댓글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댓글... 이렇게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회사에서도 예. 별로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민감한 사항을 본인들이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그 댓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댓글이 올라가는 게 수강생이 쓴 게 아닌 거야? 수강생이 쓴 거인 경우도 있고. 있고 네. 댓글 부대라고 따로 네. 그런 게 있어? 예, 네. 그런 게 있죠. 처음 알았던 거?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럴 마케팅 예, 일환이신 거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을 거 아마 그 댓글 부대가 따로 있을 거요. 예, 있을 수 있는 거. 예, 그걸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치는 주관이 좀 심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이 아마 제일 예, 호황기일 겁니다. 댓글 부대한테. 단가도 비쌀 거. 비싸죠. 네, 호황기니까. 나 노는데 지금. 알바 좀 하시겠습니까? 참 양아치들이 많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사연 남겨주신 이금땡님한테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이금땡님 정말 소중한 사연 이슈 사연을 남겨주신 이금땡님한테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12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주신 수험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두 분 교수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맥구나 공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 자, 정동섭에게 꿈이란? 이장. 진짜 이장. 아우. 이장에 대한. 시험을 내려가 보면 우리 네, 마을에 네. 이장님 계시는데 네. 아직은 젊어. 65세야. 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장이 원래는 진짜 최고예요. 시골에. 이장님. 그럼 최고거든. 대통령은 안 돼봤으니까 이장은 돼봐야지. 몇 살 때까지 강의하고 싶은데? 우리 정동섭 씨.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어요. 몇 살 때까지?
70도 된다면 70 되고. 우리 70살까지 강의 한번 해볼까요? 어, 그 좋죠. 70살까지. 난 체력만 된다면 옛날에 방문각에 있을 때 정동섭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몇 살까지 할까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때 궁금하네 갑자기. 동섭이가 65세까지만 하자 그랬거든. 65세. 아. 갈수록 늘어나. 넌 70대 되면 75살까지 한다고. 체력만 되면. 아니면 근데 누구처럼 이 손가락 이거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강의한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장 못 하시겠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꿈 아닌가? 맞습니다, 꿈입니다. 이 메가랜드에 있는 선생님들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통신으로 그래. 싶습니다. 진짜 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힘만 있으면 그냥 강의를 계속 하고 싶어. 그냥 이장해 가서.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강의하는 게 좋거든, 재밌거든, 살아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같아. 65세까지만 해라. 70까지 갈 거야. 어? 70까지 간다고? 근데 회사가 이거 해주려나? 해주죠. 70까지? 네, 그래요? 해줍니다. 해줘요? 해줍니다. 근데 메가랜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구조가 맞춰진 것 같아. 예, 이제 끝났어요. 최고의 강사진이 모인 것 같아. 아니, 제가 메가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방문가 그러면 한 명씩밖에 없거든. 애들도 똑같아. 선생님 많은 다 익어? 의미 없어. 근데 여기 메가는 아까 공법만 해도 진짜 고상철, 이상곤, 여기 김이사 대단하지 않아? 내가 봤던 다 일타야. 우리 민법 봐봐. 최희든 선생님, 서석진 선생님, 나. 나만 떨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러십니까? 근데 다 일타야. 내가 봤던 1, 2년 지나면 전국을 평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정말 들어요. 아, 근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시간은 우리 편. 시간을 지나면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점점 이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저는 그래요. 희망이 너무 커. 정동섭에게 사모님이라. 아, 왕이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힘이 없어. 원래는 지금 힘이 있으시죠? 있죠. 집사람이 늦게 퇴근을 하는데 요즘은 쉬는 기간이라 책자가 받아가도 7시만 되면 밥에. 정말 밥해야 되나? 밥을 하십니까? 해놔야지. 그래야 사모님이 오시면 밥 차리지.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그런 것 같아. 둘 다 일을 하니까, 둘 다 일을 하니까 어떤 구별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고 집사람 늦게 오면 내가 같이 밥을 먹는 거. 근데 가장 좋아. 집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평소에는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시골이고 그렇죠.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애들은 나가 있다 하더라도 둘이서 밥을 먹는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동섭에게 김이상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가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나는 이 친구가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나는 이 새끼가 왜 말을 놓지? 이 새끼가 근데 이건 나가요. 나가도 돼. 얘가 근다고 막 애경사를 챙기고 그러는 과정은 아닌데 편안해. 1년 있다가 전화를 해도 2년 있다가 전화를 해도 이 친구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내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래요?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오늘 엄청 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신나시는 모습이 옆에서. 정원생도 좋아해. 아유, 나는 우리 상권생도 좋아하고 우리 상진생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살아났거든. 좋아해. 근데 내가 상권생하고도 통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희상쌤에도 1년 있다 전화해도 똥소봐 웬일이야?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유지한 선생님처럼 그 김치 냄새가 나도 친구를 찾아가면 그냥 타박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 근데 강의도 잘하잖아. 강의 잘하죠. 그래서 그 강의 잘하고 못하는 건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 자체가 좋은 거지. 난 종호 선생님도 이 자체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최희도 선생님도 좋고, 서석진 선생님도 좋고, 배상룡 선생님도 좋고. 나 직접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거든. 아, 있구나. 우리가 그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저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이상 교수님한테 공식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상에게 애들이랑. 센데?
애증의 관계? 애증. 네. 애정입니까? 애증입니까? 애증. 애증. 어. 아,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근데 저는 그. 섭섭했어요? 아, 네. 아, 사실 섭섭한 것도 있었고, 내가 한 만큼 받은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 그게 좀 있었습니다. 고마웠던 거냐? 그래서. 고마웠던 것은, 그래도 많이 챙겨줬어요, 저를. 그래도 다른 교수님들보다 많이 챙겨주고, 또 뭐,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표 강사니까? 네네. 아니, 그 전부터. 아, 그 전부터. 어. 근데 그게 조금, 중간에 그게 매끄럽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게 징이죠, 징. 애로 시작해서 징으로 끝나. 그렇죠. 김이상에게 고상철이라. 고상철? 어. 나는 고상철 교수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봤다 그래요. 아, 네, 나 놀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고상철 교수님 강의도 듣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강의 정말 잘해요. 잘하고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흥분되세요? 흥분되죠.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막 그런 극적인 감정. 뭐 나는 저기 이런 걸 좋아해요. 파이팅하는 거. 아 이런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안정적인 거에 있는 게 애들이거든요. 거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 그냥 알아서 다 하니까. 내가 이만하면 되지만 이게 파이팅이 부족하죠. 근데 난 파이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서로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랑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악수도 한번 하고. 예, 예. 워낙 나이스한 사람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예. 김이상에게 이상권이라. 상권이, 아, 상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돼요. 아, 그런 게 있다. 좋습니다. 네. 상권이도 저 방문 가기 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뭐,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강의 또 열심히 하고, 또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지금 공포 교수님들 다른 두 분, 뭐 상철이 교수님이랑 상권이랑 이렇게 있는데, 두 분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봐요. 저는 제가 제 강의에 대해서 완성도가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의를 흡수를 해서 완성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저기 상철쌤, 상고쌤한테 영상 편지 살짝. 저 잘 부탁드려요. 두 분. 앞으로 열심히 강의할게요. 김이상에게 정동섭이라. 정동섭이는 그냥 편한 쉼터. 편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지나서 또 얘기해도 또 친한, 서먹서먹하지 않은 그런 관계 있죠. 그런 관계 같아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정동섭 있어야지 나오겠다고. 아, 그렇죠. 동섭이 아니면 안 나왔죠. 동섭이가 다음부터는 짤릴 것 같은데. 배틀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동섭아, 좀 잘 좀 하자, 좀. 아, 진짜. 왜 그러는 거 도대체. 김이상에게 반말이다. 반말은 저의 상징이죠. 아, 제가 이 반말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아,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제가 뭐 강의를 하면서 반말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티저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도 반말로 막 찍었거든요. 의외로 반응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이상에게 메가랜드라. 아, 메가랜드는 저의 도전이죠. 제가 지금 뭐 여러 군데 회사를 거쳐서 왔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왔고 그 도전을 위해서 지금 방문과 에듀윌 있었지만 뭐 거기서 제가 다 넘버원을 했고 또 여기서도 이제 넘버원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선의 경쟁 관계를 갖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교수님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씩 가볍게 한번 해주실래요? 네, 사람. 일단은 참 오랜만에 봤어요. 중간중간에 통화를 하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주면
나올 의향은 있어요. 아, 다시 불러요. 예, 다시 불러요. 다시 우리 어, 너무 다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부를 거예요? 유작이야? 유작이에요. 김일성 교수님은? 아, 저도 이제 처음 유튜브 찍어봤는데 아, 나름대로는 저는 다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와서. 근데 아, 도전을 피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하고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똥섭이랑 있어서 더 좋았어요. 또 교수님도 새로 예. 뵙게 돼서 정말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네버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네버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 네버랜드 땅땅TV 팟캐스트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내포어 드리는 고품격 맵꿈 전문 방송 네버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저희 맵꾸라는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